BTS 방탄소년단입니다. 와!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둘, 셋, 방탄.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지금 뭐 엄청난 팬분들의 함성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귀국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, 저희가 예. 해외 투어를 갔다가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. 아, 그래요. 예. 요즘 뭐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이실 텐데 네네네. 뭐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. 아, 저희는 항상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체력적으로 아. 이 엄청납니다. 역시 진씨. 아, 좋습니다. 자, 방탄소년단 우리 멤버들에게도 일곱 분에게도 제가 문제를 드릴 텐데 아, 일곱 분은 이제 동시에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야, 이거는 진짜 예 문제입니다. 자, 다음 중 방탄소년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는 1번 귀요미, 2번 소년미, 3번 아미. 하나, 둘, 셋. 3번 아미. 예, 좋습니다. 예. 뭐 귀요미, 소년미 다 갖고 계시지만 아, 우리 BTS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아미들이 있는 거죠. 예. 아미들에게 좀 뭐 이 자리에서 창피하시겠지만 사랑한다고 누가 한 말씀 해 주실까요? 예, 예. 아, 우리 정국 씨. 네. 보이세요? 네. 이렇게 값진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 영광을 우리 아미에게 돌리고 싶습니다. 아, 예, 좋습니다. 예, 또 이렇게 또 아, 직접 팬분들에게 또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일단 모든 분들이 지금 모든 문제를 맞추고 계시고요. 아,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제는 과연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맞힐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한데 한번 드려볼게요. 문제입니다. 자,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낸 앨범 타이틀곡 아이돌에서 얼수는 몇 번 나올까요? 1번 9번, 2번 10번, 3번 11번. 아, 지금 서로 모르고 있어요. 자, 대표로 정국씨 2번 10번. 2번 10번 확실합니까? 3번 11번 확실합니까? 1번, 1번 9번 정답입니다. 와, 와, 정답. 이야, 대단한데요. 보기 3개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선택한 답이 아, 정답이었고 지금 정국씨가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 게 마지막에 1번 9번 1번 9번이라고 예, 9번 등장하죠. 그렇죠, 9번. 예. 아무튼 저희도 어려웠던 문제인데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 어렵게 또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유재석씨, 전현무씨, 김숙씨, 박나래씨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 모두가 퀴즈를 맞춰주셨거든요.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리무진을 번갈아가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